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대면 했습니다. 이번 토론은 지난 6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과는 달리 두 후보가 시작 전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토론 규칙에 따라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었지만 꺼진 마이크 뒤로 여러 차례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응시하며 압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 시간을 초과해 제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이번 토론에서 이전 대선 때 바이든과의 첫 토론 이후 가장 화가 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의 사법적 문제와 경제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90분 동안 이어진 첫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고 추가 토론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토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두 후보에게 이번 토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치매노인 말싸움에서 갑자기 정상인이 들어온 느낌 페리스가 이긴 듯 3년간 뭐 했냐 이 한마디로 대선 끝났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